안녕하세요. 애니벅스 교육부 박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애니벅스 합격작 중에 이미지보드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연합시험 이미지보드 우수작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보드들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는지, 어떤 그림을 그려야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 그림은 청강대 이미지보드 합격 우수작의 재현작인데요. 실제로 청강대학교 애니메이션과 블로그에 갔을 때에도 이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학원에서 시험을 치고 나서 돌아와서 한 번 더 진행을 한 거라서 퀄리티는 실제 시험장보다는 좀 떨어지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연출과 드로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그림이 편집하느라 순서가 좀 없어져서 제가 순서부터 먼저 다시 좀 체크를 해줄게요. 일반 이미지보드가 보통 가로로 많이 읽는데, 이 이미지보드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세로 연출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서 이렇게 세로로 가는 이미지보드입니다. 한번 감상의 시간을 가지실까요? 작년 수시 합격작이라서 작년 수시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주제는 화면과 같고요. 저희가 제시어로는 전구랑 식물이랑 뭐 이런 것들이 나왔던 시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전구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빛을 정말 예쁘게 쓴 그림들인데요. 첫 번째로 이 식물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나무 둥지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을 활용해서 캐릭터에게 시선을 집중을 시켜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보통은 화면에서 어떻게 해야 이 캐릭터를 집중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들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중시키는 방법 중에 뭐 캐릭터를 그냥 무작정 크게 그린다든지, 색깔을 과감하게 뭐 보색 대비라든지 혹은 명도 대비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빛으로 시선을 끌어주시는 겁니다. 빛으로 시선을 끌어준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려면 보통 어둠부터 보는 게 아니라 빛부터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밝은 곳부터 내가 여기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캐릭터를 넣어주실 때 밝은 곳부터 배치를 해주고 어둠은 이렇게 좀 날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선이 들어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첫 컷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컷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었죠. 클로즈업 되면서 캐릭터가 달려가고 있다는 모습 전달을 하고 있고요. 주제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번 주제가 굉장히 난해한 주제였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갔던 학생들이 아 이걸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건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나무 둥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서 거기서 빛을 보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해석 방법 중 하나였죠.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을 클로즈업을 한 번 더 해주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공간의 이동을 한 번 또 보여주죠. 공간의 이동을 보여줄 때는 이렇게 멀리 카메라를 멀리 잡아서 한 번 또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화면도 굉장히 좋고요. 자연물 주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레이아웃 자체를 식물로, 이 뒤에도 뭐 건물 뭐 이런 게 아니라 절벽 같은 자연물을 활용해서 레이아웃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밝은 데에 인물을 딱 배치를 해주면서 시선이 굉장히 쏠리도록 잘 배치를 해주었죠. 그리고 이제 점프 후에 식물을 타고 나무로 쭉 올라가도록, 나무에서도 심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빛을 넣어준 것이 굉장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소 좀 황당할 수 있지만, 주제 제시어 중에 전구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전구가 등장을 합니다.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도 이게 제일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청강대에서 실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마치 기초 디자인처럼 일반 주제에다가 단어 제시어까지 표현을 해라 이런 것이 나온 게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공모전에서 한번 이런 걸 시험을 해봤다가 수시 때까지 이렇게 한번 나온 건데 아직 입시생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전구 확실히 보여주고 캐릭터 다시 한번 보여주고 긍정적인 모습. 근데 이제 약간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모습이 보이죠. 처음에 어린이였다가 이렇게 캐릭터에 노화된 모습.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약간 민들레를 상징하고 싶었다고 해요. 학생의 얘기로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재미있게 해석을 했구나 싶었는데요. 그래서 요 캐릭터의 민들레 노화된 후에 이 머리가 날리면서 민들레 홀씨로 날리는 사실은 여기는 실험실의 한 구석이었다. 딱 보이는 마지막 컷으로 사실 이야기가 많이 이어진다기보다는 화면적인 이미지를 되게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구성한 것이 굉장히 좋은 요소인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게 성적도 크게 나쁘진 않은 학생이었지만 실기 시험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수하게 쉽게 합격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그림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수작으로 뽑힌 이런 우수한 학생이 평소에 애니벅스에서는 어떤 이미지보드를 그렸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학생의 평소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청강대에서 공모전에서 제시했던 주제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뭐 놀이공원 배경으로 이어지는 이런 주제죠. 오징어랑 열쇠가 나와서 학생들이 굉장히 정말 난해하게 힘들어했던 주제였는데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니메이션적인 화면 연출, 이어져 보이는 예쁜 화면, 그리고 각 화면 안에서의 빛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 있죠. 애니벅스에서는 이렇게 평소에 빛을 통한 연출을 많이 신경을 쓰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아주 뿌듯하네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평소에 드로잉 연습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앵글 안에서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이런 컷 연출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오징어, 사실 오징어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캐릭터가 그림자에 비춰서 보이는 연출이라든지 되게 이런 애니메이션적인 연출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 게 아주 이 그림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그림들은 소개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합격작과 합격생의 우수작까지, 평소작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미지보드에 대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이미지보드가 청강대에서만 시행하는 만큼 사실 다른 상황표현이나 칸만화보다는 다소 생소한 전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보드가 애니메이션에 실제로 들어가는 입시 종목이긴 하지만 실제 실무에 제일 가까운 종목인 만큼 시험생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면 굉장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애니벅스에서는 이미지보드를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이미지보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